오늘 기다리고 있을 경제 일정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방금 넷플릭스 실적의 하향 조정 이유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IBM과 존슨앤존스, 넷플릭스까지 다양한 섹터 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현재 팩트셋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은 S&P 500 기업 가운데 지금 7.5%의 실적 발표를 마쳤고요. 그 가운데 80%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1분기 수익이 5.3%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눈높이를 너무 높여서는 안 된다라는 조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CPI 지수가 8%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비용 증가 부분이 비용을 어떻게 좀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봐라라는 조언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한국에 대한 일정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총재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금리를 올렸죠. 오늘 이창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앞서 이제 국회에 제출했던 서면 인터뷰를 살펴보면 조금 매파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뭐 금리 물가 상승 상당 기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발언도 내놨고요. 이에 따라서 적절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과연 그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될지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골반 공모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4x4, 지금 VFX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4x4의 지금 공모청약이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기관 수요 예측에서 흥행을 했었죠. 1800대 1을 지금 넘어서면서 최상단을 초과하는 공모가 형성을 했습니다. 17,000원의 공모가 형성을 했고요. 지금 수요 예측 참여한 기관 가운데 50%가 넘는 기관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제시했다라는 점들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한번 체크해봐야 될 일정들까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